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우리 감사와 또 기도입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죠. 골로새 지방은 동서 무역이 만나는 그런 아주 요충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물론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의 영향을 받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가르침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갔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던 중에 많은 이단 사상들 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죠. 이 동서 교류가 되는 또 무역의 요충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좋은 문물들도 들어왔겠지만 또 이 사상들, 철학들 그리고 또 우상들까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슬며시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들을 이제 전파하고 교회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죠. 오죽급하면 바울이 지금 그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자기 엄마 한번 이게 가누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귀한 서신을 썼던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쓰신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편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 교회 또 나에게 주신 바울의 편지로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꼭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게 주신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의 뭘 들었다고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들은 복음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믿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을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이단 사상들, 철학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미혹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에 굳게 서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기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구원은 뭐야? 오직 예수님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사조들, 사상들, 그런 우상들,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에 복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였을 겁니다. 왜소해 보이고 또 이제 막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세력이 굉장히 미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독교인들은 신분이나 또 모든 가진 재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보잘것없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이 기본적인 믿음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오직 후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칭찬받았다 그래요.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면 어디서 사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세상에서 좀 뭐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나를 안아주고 교회는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 세상 법,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책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교회가 있을 그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집과 같고 따뜻한 부모님 품과 같고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1년 지난 한 해의 삶 또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걸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출석교인이 한 만 명이나 되는데도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사과를 하나씩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사과를.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미안한 사람한테 이거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잘 드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감을 하나 갖고 와서 감사를 또 배워도 괜찮겠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먼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함 받았는데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그 유명한 철학가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쓴 책을 저는 참 다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 중학교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숙제를 내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써내면 이제 답을 맞힌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1등, 2등, 3등을 준다고 선물을 놓고 이제 다시 설교 끝나고 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내서 이제 교목 목사님이 선물을 주는 거죠. 답을 다 써냈는데 교수님이 써낸 답이 이제 정의라고 써냈답니다. 이제 정의가 있어야 이 세상이 올바르게 설 수 있다. 굉장히 젊은 사고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1등이 자기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쓴 3학년 선배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데 어떻게 세상에서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2등은 자기 상을 불렀대요. 그래서 2등을 상 받았는데 거기 2등이라고 써 있어서 박치우고 1등이라고 붙였대 자기가. 아무리 용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 외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분열시키지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로 만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강도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이 사랑만큼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칭찬을 한 바울은 이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먼저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그 우상과 이단 사상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교회가 흔들릴 뻔했던 이 사상을 그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둔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단 사상이 많습니까? 그런 뭐 생각들 사상들이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우리 교회도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우리는 참 우리 서로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주 오래 같이 지냈던 친구가 또 40년 같이 산 부부가 다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그죠? 말을 해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경험을 통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 쬐끔 했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나님 우리 알 수 없어요. 자식이 부모님 알 수 없어요. 부모님의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어려요. 그래서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일찍 일어나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안 계시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자식이거든요. 어떻게 부모를 알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부모 마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알 수 있느냐? 그냥 알아가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이거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학년 공부를 하면 2학년이 되고, 2학년 공부하면 3학년이 되고, 중학교 과정 마치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중학교과, 초등학교과 더하기 빼기 안 하는 겁니다. 곱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날마다 초보야, 날마다 초보. 잘하지를 않아요. 계속 그 자리로 맴돌고 또 뒤집고 또 회개하고 또 뒤집고 또 회개하고 뱅글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자유롭게 읽혀지는 시대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고, 이렇게 곳곳마다 건전한 교회들이 많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사방팔방에 천지에 깔렸고, 기독교 텔레비전만 틀어도 그냥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각종 오염에 되어서 이게 뜻인지 저게 뜻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서, 복음이 기초가 되어있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간다면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가 견딘 것처럼 우리도 견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두 주 동안 연속적으로 충청도의 한 교회, 또 전라도 지역의 한 교회를 이제 부흥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부흥회에 다녀와서 참 느낀 게 있습니다. 지방은 서울보다 훨씬 더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이단 공격에 막 넘어진 교회들을 보여줬어요.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가다가, 목사님 저 교회 보이세요? 예, 보니까 상가 2층에 이렇게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저 교회가요, 저쪽에 있는 큰 건물 갖고 있던 교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동네에서 꽤 유명하고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로.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줄었어요. 이유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날 슬며시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충성한 갓 친구들이 한 15명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 또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래서 15년이 지났대. 15년. 15년 동안 이미 집사님들이 되고 교회 중요한 부서에 다 하나씩 자리를 꿰차고 딱 앉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5명이 동시에 신천지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목사님의 모든 비리, 조그만 잘못들 다 체크했다가 공개적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교인들이 거기에 시험 들어서 수없이 떠나가 버리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무리가 이 15명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신천지 무리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만신창이가 돼요. 15명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교회를 못 뺏어서 원통할 뿐이다 그리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저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그래도 뭔가 알아야 되니까 또 그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좀 보고 그러다가 신천지 신자가 될 뻔도 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만 딱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앞에 그냥 간판일 뿐이에요. 간판. 결국에는 그 뒤에는 굉장히 중요한 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듣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본심의 죄는 뭐냐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교회라는 건물, 부동산, 재산 이런 것들을 탈취해서 쪼개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들의 이 소유욕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 섭리, 이건 다 표면 수단일 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얻기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날마다 거기 알아가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소유욕으로 덤벼드는 욕심으로 탐욕으로 공격하는 그들의 본체를 볼 수 있고 우린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기가 믿는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자들 삶이 또 잘못되어가는 교회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다 세우고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지도자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철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은 아닙니다. 철학을 그런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기독교인은 철학을 공부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지주의도 한 이 철학의 분파라고 보면 돼요. 이단 사상.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게 학문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거의 신앙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상들도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도 분파니까요. 철학의 분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식, 지식, 배운 모든 학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들, 이런 것들 죄 아닙니다.
죄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종교학도 배울 필요가 있고요. 불교도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무슨 다른 이슬람교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고뇌와 그들이 말한 아주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교훈 삼을 필요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복음과 부딪히고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이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섰을 때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철학, 지식, 상식, 경험, 내가 가진 모든 배워왔던 것들, 세뇌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에 내가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어도 나는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난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난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알아갈 수 없고 초등학문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어린, 30년 교회 생활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아. 내가 조금 그까지 얼마나 배웠다고,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알아가는 지식에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학문이, 또 목사님의 공부했던 그런 학위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것을 보잘것없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제해야 될 대상이고 자바가도의 방머리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하는 이 더러운 것들임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그 수많은 학위증들이 다 배설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어떤 학교에서도 학문으로 내가 배울 수 없었던 경험으로 알 수 없었던 그 철학 공부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이 믿어지고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살지 못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더 무기력해진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점점 신앙이 성숙을 이루고 점점 예배를 많이 드리며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머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고 점점 퇴보하는 것 같고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전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모를 때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오랫동안 꺾지 못했던 내 고집들, 내 철학과 사상, 내 배운 모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되었던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어느 날 같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2절부터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긍휼을 베푸나? 아, 잘했다. 자비를 베풀어? 좋아. 겸손하다고? 아, 훌륭해. 온유해? 좋습니다. 오래 참아? 용서해줘?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주 인성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징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묶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조금 전에 다녀온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거기서 참 두 교회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에서 집회 때마다 강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다과 대접하는 매 시간마다 낮 집회도 하고 막 그런 교회예요. 새벽, 낮, 저녁 한 열 집회 막 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여러분 그 다과를 열심히 열 번을 대접하는 거예요. 참 너무 막 먹지도 않아요. 차만 한 잔 살짝 마시는데 항상 풍성하게 대접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두 교회에서 대접하던 그 두 교회 다 자매님들이 둘 다 큰 병에 걸린 중병 환자들이었어요. 먼저 교회는 암 환자였고 최근에 재발했다 그래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밝아 너무 친절하고 행복하게 섬기는데 저는 암 환자로 고통받고 재발해서 힘들어하는 분을 절대로 다과 봉사 못 시킬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분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강사를 섬기는 다과를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저는 참 못할 것 같아. 두 번째 교회는 더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는 투석을 받는 사람이에요, 투석. 여기저기 다과를 했는데 주사바늘이 너무너무 많아. 지쳐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참 나중에 알고 보고 이런 생각에,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병이 날까봐 그런가? 이렇게 충성하고, 물론 두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세운 이유는 알겠어요. 그리고 꼭 마지막 날에 이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아, 그래서 시켰구나 생각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그랬을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 아픈 몸 가지고 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나를 낫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그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 가도 원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봤고 사랑으로 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감사. 예. 사랑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용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충성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봉사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눈이 오는 이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뭘 받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날 미끄러지게 해서 뭐 머리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워서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무슨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무소유라도 고통이라도 육신의 아픔이라도 그 하나님에 향한 감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천국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더 알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그 지식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증거라고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원천교에서 10년째, 20년째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전보다 어저께보다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의 문제라면 조그만 구멍가게, 좀 더 큰 가게, 좀 더 큰 가게, 집이라면 전세해서 내 집 사고 좀 더 넓은 집 가고 좋은 동네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센가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알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편이 뭐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큐티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저기 가서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야 우리가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항해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에 기초서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가족 모두는 이렇게 바울의 기도로에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의 능력대로 살아갔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욥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